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더. 네.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오늘 오시는 우리 유명관 연구원과 이제 과거에 아마 선후배 관계셨던 모양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아주 친근한 이런 인사를 이제 하시는 모습을 이제 딱 포착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이 아유 우리 명관이 이러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탁 그러니까 예, 해주신데 우리 유명관 네. 연구원은 이렇게 얼마나 맞았는지 많이 좀 위축된 네.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명관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1등 되신 거죠.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 밑에서 빡세게 그렇게 맞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 1등 먹으셨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계량 분야 네. 네. 1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퀀트 쪽에 퀀트 최고 애널리스트다 이거죠. 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또 1등 하셨어요. 1등하기 힘듭니다 진짜. 네. 그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네. 막 정말 머리 터지게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2등, 3등, 4등, 5등도 보면요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1등 한 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1등의 위엄. 1등의 실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한번 또 퀀트 네. 한번 접근해 볼까요? 뭐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ROE입니다. ROE. ROE.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자본하고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효율성을 좀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 ROE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한 또 이유가 제가 애널리스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보고서가 있잖아요. 아. 2015년도에 제가 처음 보고서를 한번 썼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이 ROE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ROE가 리턴 온 에퀴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ROE라는 지표가 사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 이익률, 순이익률이랑 네. 굉장히 좀 유사하게 그렇습니다.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ROE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기업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제가 자료를 썼고요. 또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썼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2015년 있어서. 2015년 자료는 네. 예전 직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하고 같이 있을 때. 아니요 그 이직하고 이제. 아, 그때 되게 하여튼 힘드셨나 보다. 아, 네? 절대 그 굉장히 그 거부감이 많은 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최창규.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최창규 본부장님 이제 밑에서 RA로 있었고요. 아. 글은 아직 준비 이제 막 글 쓰려고 준비하는 네. 이렇게 아. 이직하면서 RA는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이렇게 네, 되면 되겠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제 ROE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네. 일단 당연히 이제 ROE라는 거는 기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높은 기업들을 사거나 혹은 ROE가 점점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부터요. 이 ROE가 높은 기업들의 성과가 부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기업이 높은 ROE를 달성한 다음에 그 ROE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거나 혹은 산업에서 되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경우가 될 텐데 뭐 저성장, 뭐 경쟁 심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12년도 이후에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는 기업이 한번 높은 ROE를 달성하게 되면은 최소한 2, 3년 정도는 유지가 쉽게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높은 ROE를 유지한다라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의 자료도 높은 고 ROE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ROE가 점차 개선되는 기업을 사자라는 이제 주제로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ROE 한번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국 기업들의 ROE 추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020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ROE가 한 11% 정도 네,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데이터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뽑아보시면은 11%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해 이제 네이버가 1분기에 대략 한 15조 원 정도의 일회성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게 되면 대략 한 11% 정도 올해 기록을 할 것이다. 국내 기업 ROE 하는데 네이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네. 뭐 있어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 네. 일회성으로 이제 벌어들인 순이익이 대략 14.9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쵸?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아. 비교하기에는 네. 저 왜곡이 생기는군요. 그거 그쵸? 넣으면.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 하나가 네. 그래서 네이버 아마 네이버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네. 갑자기 2021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기업이 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사실 벌어들인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내년도 ROE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7%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소폭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ROE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대,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내년도에 이제 ROE가 뭐 개선이 되거나 혹은 뭐 유지를 하거나 뭐 이러한 기업들 수도 굉장히 줄어드는 국면을 저희가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ROE가 사실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주가도 좋을 거고 뭐 시장 전체적인 ROE가 만약에 11%보다 더 높아진다라면은 아마 지금 최근의 증시 흐름은 지금처럼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ROE가 정체되는 국면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제가 이 ROE 높은 ROE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퀀트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네. 비슷하게 한번 저도 시뮬레이션을 오늘 해보고 왔습니다. 다른 퀀트자들 다 비켜라. 내가 진짜 제대로 계산해줄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국내 기업들을 펼쳐둔 다음에 네. ROE가 높은 기업들만 사는 그냥 단순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사두고 안 보는 거죠. 아 네. ROE 높은 기업만 그냥 네. 사두고 그냥 3개월 정도 쉬는 거죠. 앱 안 켜 그냥. 네. 네.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네. 그냥 포트폴리오만 교체하는 어허.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2012년도 이후에 계산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띄어드린 페이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검정색 선이 그냥 기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황색 선이 높은 ROE의 기업들만 샀을 때의 사실 그 지수예요. 그러니까 막 압도적인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약간 부족한 거죠. 약간. 근데 사실 거래 비용이라는 부분을 제가 감안을 안 했지만 네. 거래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 주황색 선은 오히려 검정색 선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거래 네. 비용? 네, 거래 비용도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가 지수만으로 제가 오늘 뭐 시뮬레이션 하고 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가 네. 코스피예요? 아니요, 그냥 동일 가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 종목이 있으면은 네. 가장 ROE가 높은 20 종목만 사는 전략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황색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100 종목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 네. 안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2000년 중반으로 한번 차트를 더 길게 빼보면은 예? 사실 고 ROE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업들이 ROE를 높은 ROE를 달성하게 되면은 그 ROE를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거든요. 2000년 중반에는 왜냐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국면이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점이 대략 한 2012년, 13년부터 이제 점점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도 낮아지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고 ROE라는 흔히 말하면 팩터의 알파가 사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차트에서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네. 네. 네.
우리 약간 강박증처럼 갈게요. 네. 오늘 발표할 때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고 ROE 기업들의 주가 추이인데 2012년 5월 기준으로 이제 100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그 벤치마크도 400이고 네. 주황색 고 ROE 기업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거의 450에서 500 사이잖아요. 네. 그러면 2012년 5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네. 1000포인트였다면 네. 지금 4500포인트 네. 정도 되는 수익률이죠. 네. 그러면 네.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 단순히 코스피 대비 가중. 네. 네.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아, 고 ROE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로 짠 게 그닥 그렇게 거래 비용 감안하면 이제 뭐 그저 네. 그저 그렇다라는 네. 건데 코스피가 2012년 5월이었으면 지수가 아마 한 1700에서 2000 사이였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1000포인트라고 가정을 네.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웃퍼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 가중 이제 포트폴리오 네.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큰 대형주가 사실 2012년 5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냥 고 ROE 기업만 사서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네. 실제 아웃퍼폼을 네. 못하더라는 맞습니다. 그런 결과를 저도 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벤치마크가 중요한데요. 네. 이 고 ROE 기업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하는 방식이 동일 가중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전체 기업을 똑같이 동일 가중 수익률로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코스피를 갖다 그리게 되면은 네. 주황색 선은 굉장히 우월한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다만 사실 그러한 지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 네, 이런 시기 때 보시면요. 이 주황색 선 보시면 거의 450에서 한 방에 이제 한 280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아마 이런 거는 견디기가 어려운 수익률이거든요. 흐름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아마 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5월, 네. 8월, 11월, 2월 네. 이렇게 3개월마다 네. 한 거네요. 왜 5월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1분기 실적이 3월 말까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동시에 다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5월 말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마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데이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방식이 저는 의외로 괜찮아 보이는 게 네. 지금 이제 2월, 5월, 8월, 11월로 해가지고 리밸런싱을 했을 때 그러면 고 ROE면 뭐 25%예요? 얼마예요? 20%입니다. 20% 네. 이상. 상위 이제 5분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20% 네. 이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계속 편입시키고 네.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 퇴출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이 고 ROE 종목으로 사실 투자했을 때 결과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네.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ROE나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OP 마진이나 그런 원리인데 네. 그렇게 ROE가 떨어지면 편출하고 또 새롭게 20으로 올라오는 놈은 네. 또 편입시키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저기 450% 4.5배의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오른쪽에 한번 근데 이미 전문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아, 게 ROE 개선 기업 사자라는 결론이거든요. 아 지금 1등 했는데 그렇게 네? 짐 빼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네. 많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고 ROE에 들어갈 기업들을 사자라는 게 어쨌든 결론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한번 다시 네. 봐주시면요. 이 5분위가 네. ROE가 제일 낮은 그룹이에요. 보시면 성과가 좋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 그룹보다는 그냥 ROE가 낮은 가장 낮은 하위 20%의 기업들의 성과가 사실 벤치마크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좀 이례적인 왜냐하면은 이러한 5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당장엔 ROE가 낮지만 앞으로 ROE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사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게 조금 네.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좋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사례인데요. 음영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았었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 이제 국면이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검정색 선이 SK 하이닉스의 ROE 추이거든요. 네, ROE의 고점을 뭐 일반 투자자들이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ROE가 올라오는 국면에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네,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에는
거의 뭐 한 60-70%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아로 이거는 뭐 전망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네. 나온 거로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제가 뭐 앞으로도 계속 확정치라는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아닌 네. 확정치의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실제로 ROE가 전분기 대비 개선됐는지만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알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 근데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삼성 뭐 반도체 이런 데들이 저 뭐야 실적이 오히려 떨어질 때 뭐 주가 올라가는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거랑 얼마 전에 했었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가 이거는? 그 방금 그 차트 한번 네. 하이닉스 차트 한번 다시 네. 볼까요? 네. 지금 저기 이제 계단식으로 보이는 게 네. ROE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스케일로 보면 20% 이상 넘었을 때가 17년, 2017년대에 돌파했을 때 주가를 샀다면 먹었어요. 먹었는데 20이 떨어졌을 때,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19년 이제 상반기인데 그때 저주식을 편출했으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갔었죠, 사실. 그렇죠.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고 이게 약간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한테 먹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기 2013년에도 그 반도체 랠리가 있었었죠. 13년도에도 20 돌파했던 시점이 보니까 13년 한 중반이었네요. 네. 돌파하고 15년 초까지는 주가가 위에서 놀긴 했는데 네. 20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식을 편입을 해놔도 시간이 갈수록 별 재미는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근데 2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만약에 주식을 네. 탈출을 했다 편출을 했다 봤을 때 거의 16년 초 15년 말에 거의 바닥에서 좀 편출하는 그런 네. 효과는 있네요. 좀 네. 약간 이렇게 뒷북치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여기서 네. 수학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스매티컬리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이 ROE 추이를 네. 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입니다. 아, 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네? 저한테 해라니요. 아니요,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점점 결론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ROE 개선되는 기업들 사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주제를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미분까지는 아니지만 ROE가 기업이 가속 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 구간에 사실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가속되는 구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분이란 결국 이 속도. 네. 이걸 네. 이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럼 그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이 자료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오늘 좀 당황스러운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올 만한 내용들을. 1등 쉽네.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ROE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편입했을 때 성과는 어땠을지를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네.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주황색 선이랑 검정색 선이 굉장히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차이가 엄청 벌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네. ROE 개선 포트폴리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저희가 실적이 나오고 봤을 때 네. 높은 ROE를 기록한 기업들을 사는 전략보다는 전분기보다 ROE가 높아진 기업들을 사는 전략은 분명히 알파가 존재했습니다 시장에서. 저희 네. 미분 때렸을 때 플러스 나는 기업들.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게 상승 확률이 이제 아 네. 그럼 이런 매스매티컬한 네. 분석도 꽤 도움이 될 때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제가 네 수학과 나와서요 저도. 좀 아, 기분 수학과 출신이에요? 네,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기분 나쁘신가? 네. 아 왜요? 아 일반인도 수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수학 좋아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정프로님 네? 미분의 영어 그 단어가 어떻게 되죠? 미분? 네. 그 정도는 아시고 질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영어 조금 오늘도 영어 되게 많이 쓰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미분의 그 정도면 미분이 영어로 뭔지는. 미분. 네. 미분 약자로 하면 이제. 뭐 쌀 미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뭐 라이스 뭐 이런 거 라이스. 디바이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루 분자 아닙니까? 네. 라이스 파우더. 아참 앞으로 미분 얘기하지 마세요. 뭔데요? 제가 작년에 주식은 미분 값이다. 그 네. 얘기 그래도 기억하시고 뭔데요? 디퍼런셜? 응?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D 네.
아, 디퍼런셜은 네. 자신 있게 좀 자신 있게 좀 해주세요. 아, 원래 원어미 발음 아~ 듣기가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아, 디퍼런셜. 약간 아, 디퍼런셜을 말씀하시는구나. 네, 네. 한국식으로 발음해줘요. 디퍼런셜. 아, 그거 이제 미분이잖아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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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용으로 또 가겠습니다. 네. 네. 영어 네.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ROE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투자를 하실 때 ROE가 높은 기업들을 단순히 사는 전략보다는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사는 게 일단은 알파가 존재하는 건 저희는 확인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분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ROE가 개선이 되더라도 분명히 전분기 대비 정말 크게 ROE가 상승한 기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적게 상승한 기업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ROE의 제가 장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ROE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많이 아시는 이 ROE 분해, 그러니까 두평 메소드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PPT를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네, 이것도 많이 익숙하실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ROE라는 건 어쨌든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으로 계산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분해가 또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큼 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총 자산 대비 매출액. 그러니까 자산 대비 매출액이라는 거는 얼마큼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이 얼마큼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ROE가 제가 지금 앞에서 높은 ROE 사지 말고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 사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ROE가 개선되는 이유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마진이 올라가거나 네. 회전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돈을 많이 빌려서 ROE가 올라가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ROE가 개선되는 기업 군에서는 잠시만요. 이 다섯 가지 정도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미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ROE를 미분을 했을 때 이 세 번째 요 구간이 가장 ROE가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유형 3, 네. 유형 3. 그러니까 ROE가 일단 둔화되는 기업들은 다 배제를 하고 ROE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저는 이번에 이제 뭐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이 두퐁 메소드랑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ROE가 올라가는 개선되는 이유를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총 자산 회전율이 올라가거나 혹은 마진이 개선된다 이렇게 분해를 드렸잖아요. 네. 한번 어떤 기업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아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아마 기업이 돈을 빌리겠죠. 그러면서 막 공장도 짓고 물건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네. 아마 기업들의 막 자산이 커지는 단계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매출이 아직 성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고 이 총자산 회전율은 하락 그리고 마진은 좀 정체되어 있는 그래도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네. 이건 완전히 기업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의 성장 사이클에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점점 그 기업이 공장 다 지어놨고 물건 다 만들어놨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총 자산 회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대비 매출액 지표가 올라가면서 이 ROE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제가 앞서서 공장을 많이 지어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은근히 이제 비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마진은 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만 나오는 그런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두 번째 유형이라고 저는 분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제품의 경쟁력도 생기고 감가상각비도 다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매출이 나오면은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그때 바로 마진이 함께 올라가요. 이 국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ROE가 정말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요 국면을 지나가게 되면요. 네. 이제 매출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비용도 많이 썼고 제품의 경쟁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마진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오는 국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면은 두 번째 지표인 총 자산 회전율은 하락하고 네. 마진이 올라가면서 ROE가 또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진까지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 후퇴기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번부터 5번은 전부 다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선은 되지만 그 네.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쵸. 굉장히 좀 다 색깔이 다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제조업 관점으로 보면 네. 처음에 설비 투자 많이 때려 붓고 그 다음에 생산 많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 많이 잠식하고 뭐 매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이익 쭉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약간 경쟁 생기면서 정체 생기고 이런 흐름이 이제 요 다섯 네. 단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네. 우리가 빅테크 기업 이런 데들을 보면 막 초반에 막 그런 어떤 공장식의 이런 투자보다는 갑자기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막 갑자기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서 뭐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도 네. 갑자기 초기에 빵 떠서 이익이 초반에 너무 많이 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이익이 많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경쟁 생겨갖고 오히려 손님들 줄어들고 마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마진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단계가 약간 좀 지금 첨단 기업들에게 안 맞는 건 아니냐 라는 의심. 아, 의심이신가요?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 답변을 드리면은 네.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ROE의 절대적인 레벨에서 이미 차별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대비 벌어들인 돈이 워낙 플랫폼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뭐 공장 지을 필요도 없고 네. 그럼 ROE 자체의 레벨이 엄청 높을 겁니다. 음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ROE가 뭐 전분기 대비 혹은 작년 대비 개선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매출이 유지되거나 어쨌든 순이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이 ROE 개선 요인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만 나눠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그 네. 시클리컬 기업들하고 네.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ROE는 굉장히 네. 레벨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자릿수랑 거의 뭐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30%인 기업들 사는 것보다는 개선되는 기업들 한번 보자. 근데 네.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ROE가 점점 올라오는 기업들은 제 관심 대상에 들어가게 네. 되는 거죠.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형 2, 유형 3 이때가 이제 주가도 좋은 거죠? 유형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 네.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유형 3일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출도 늘어나고 마진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해보게 되면은 이 유형 3의 성과가 가장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선택을 하실 때에는 사실 3번에 속하는 기업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직전 분기 대비 ROE가 좋아졌는데 그 이유를 한번 봤더니 총 자산 회전율은 빠지고 있는데 마진이 올라서 ROE가 개선된 기업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ROE 개선 포트폴리오에서 좀 빼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뭐 종목을 점점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의 주가는 유형 3 그러니까 총 자산 회전율 지표가 오르고 순이익률이 동시에 올라서 ROE가 올라가는 기업군들이 좋을 수가 있겠지만 네. 실제 유형 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바텀 피싱이나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3번보다는 2번이. 유형 2번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진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데 매출만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라면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유형 3번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고 ROE가 개선되는 가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형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기업들을 찾는 게 사실 전통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바텀업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그렇죠. 네. 유형 2, 유형 3만 오늘 한번 네. 뒤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가 사실 거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네. 이 4번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네. 네. 이게 ROE가 직전 분기 대비에 올랐는데 네. 요인을 한번 또 분해를 해보니까 네. 마진만 오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매출이 이제 둔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만 올랐다고요? 마진. 마진만? 네. ROE를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분류를 네, 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아. 그 요인이 총 자산 회전율은 하락을 하고 순이익률만 오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 5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판단에 네,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기업. 4번은 도망차. 이게 4번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대부분 다 4번에 속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유형을 총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 조금 더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ROE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둔화되는 기업들은 다 배제하고 ROE가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된 기업들 예를 들어 100가지 기업이 있으면 이 100개 기업을 각 유형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라는 게 네. 오늘의 사실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도 심지어 다 스크리닝을 해오셨습니다. 네. 네. 2번, 3번만 해왔습니다. 3번. 여느 때와 같이. 네. 그렇죠. 4번은 뭐 안 오셔도 됩니다. 2, 3번만 딱 해오셨고 여느 때와 같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물론 이제 자료는 저희가 저희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번 제가 또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종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 보셨던 SK 하이닉스 한번 사례 한번 봐주시면 네. 차트도 뛰어났는데요. 제가 아까 오른쪽에 이제 ROE가 개선될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 총 자산 회전율이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ROE 개선되는 기업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뭐 사실 유형 3번하고 2번의 공통점이 오히려 순이익률보다는 저는 총 자산 회전율이 상승하는 기업군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ROE 아까 ROE가 개선되는 기업들 사면은 연평균 23% 수익률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렇죠? 네.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면 좀 갑자기 또 우리가 네. 머리가 좀 약간 멍해지잖아요. 네. 총자산 회전율 어려우니까 이름이 어렵죠. 그냥 자산 대비해서 매출이 네. 늘어나면 총자산 회전율이 네. 늘어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때. 그렇죠. 예, 주가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쵸.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 방금 2단계, 3단계를 이제 2단계에서 진입하려고 그쵸. 수익은 안 나오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거. 그걸 찾으시는구나. 네, 그걸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네. 보면 제일 먼저 제일 위에가 매출액이잖아요. 세일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 라인이 증가하는 기업부터 찾거든요. 예, 순익부터 찾는 게 아니라 탑라인이 먼저 증가하고 나면 나중에 매출이 어느 정도 그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이익은 그렇죠. 개선되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원리로 우리 유명관 위원께서 네.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총자산 회전율 네. 즉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에서 그쵸. 들어가는 게 네. 가장 수익률이 높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총 자산 회전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자산 대비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회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나요. 빨리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재고가 가장 클 텐데요. 기업들이 물건을 팔려면 재고를 쌓아야 하잖아요. 그 속도보다 매출이 빨리 늘어나면 그러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ROE 개선을 보실 때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지표다라고 네.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좀 굉장히 퀀트스럽게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요. 네. 이런 자료를 제가 잘 준비는 하지 않는데 똑같이 또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분기부터 최근 3분기까지 이제 분기별로 리밸런싱 하는 자료인데요. 오른쪽 끝에 보면 전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초반에 보여드렸던 ROE 개선되는 기업들만 사는 전략이에요. 그때 23.1%. 그렇죠. 근데 이제 벤치마크랑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대략 한 뭐 7% 정도 아웃퍼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23.1%의 기여도가 전부 다 유형 3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유형 4도 기여를 하지만 이거는 3개월마다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아까 박세기 전무님께서도 공감해 주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수익률은 19.1%로 안 좋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이 유형 3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온전히 이 수익률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편하게 만약에 흔히 말하는 종목 사두고 안 본다. 뭐 분기 뒤에 한번 확인해 본다. 이 정도의 투자
스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유형 3에 있는 기업들을 사시면 되고요. 사실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익률이 정체되고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단계에 있는데 네. 과연 이 기업들이 뭐 두 개 분기, 세 개 분기가 지나서 마진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지만 확신이 생긴다라면 유형 2에서 3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시장 안 좋은 이유가 매크로 이슈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거든요. 지금은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들의 ROE도 내년 되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지금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어쨌든 좀 하향 조정이 되는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올해 ROE 11% 그리고 내년 지금 10.7%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이 수준보다 더 내려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저는 항상 이제 시장하고 반대되는 스킴이 분명히 알파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ROE가 제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ROE가 지금 상황에서 더 개선되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저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ROE가 개선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두평 방법을 통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이클은 총 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하면서 ROE가 올라가는 기업, 네. 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네. 마음이 급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한번 좀 불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ROE 높은 기업 혹은 ROE가 높아지는 기업 이런 거 저 따로 분석하려면 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디서요? 네, 이거는 사실은 HTS에서? 네, 제가 좀 뭐 엑셀로 뭐 빠르게 할 수 있지만 HTS에서도 저는 사실 HTS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에서는 하실 수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HTS 제가 혹시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갖고 제가 주린이를 구해줘 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ROE 개선 기업 리스트 유형 3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2부터 먼저 불러드릴까요? 유형 3부터. 유형 3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유형 3. 요거는 이제 시총 5천억 이상 또 방금 여러 말씀해주신 그 조건들에 맞는 기업 중에 좀 큰 기업들을 이제 불러드릴 겁니다. 오디오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불러드리는 건 좀 빠르게 불러드립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서진 시스템, 위메이드, 후성, 메가스터디 교육,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BH, 해성DS, ST팜, 파트론, 코리아서키트, JYP 엔터, 컴투스홀딩스, 삼강M&T, 나노신소재, 테스나, 원익 QNC, 한국가스공사, 일진머트리얼즈, 덕산네오룩스, 코스모신소재가 우리 유명한 연구원이 리스팅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 조건에 맞는 회사들을 쭉 모아본 그런 리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유형 2입니다. 유형 2. 유형 2로 넘어가겠습니다. SPC 삼립, 이노션, 그리고 KT,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널, 제일기획, LS, 유니테스트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역시 시총 5천억 이상의 이 유형 2에 맞는 조건을 가진 회사들인데요. 요 자료는 저희가 3프로TV 앱 안에 있는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고요. 미래에셋증권에 또 로그인하시면 아마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연구원의 소중한 자료 저희가 잘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어떻게 요 정도로 오늘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네. 유형 뭐 자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 3에 속하는 기업 리스트는요. 사실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되는 기업군요. 유형 3이라면 그렇죠. 왜냐면은 네. 단순히 ROE가 높은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 ROE가 개선이 됐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유형 2에 속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종목수가 적은데요. 이 기업들은 ROE가 개선되긴 했는데 마진이 사실 개선 정체가 되면서 ROE 개선폭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형 2에 속하는 기업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유형 3으로 넘어갈 후보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기업들 중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나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건 완전히 제조업이잖아요. 네.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 ROE 제가 이제 뭐 유형 뭐 다섯 가지로 나눈 이 기업 사이클에 굉장히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분석 방법이 잘 통하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뭐 잘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위원님 퀀트 분야 우리나라 탑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신. 네. 유명관 연구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 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